코로나19로 대면 전도나 해외 선교가 어려워진 요즘 이 일터가 새로운 선교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건강한 일터 선교사로 양성하는 교육이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독대안학교.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으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갑니다. 60여 개 교회 기업 선교단체와 함께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IBA가 전국 4개 기독대안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특강 뱀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뱀은 비즈니스 에즈미션의 약자로 일터나 선교지에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동을 통해 영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선교 운동을 의미합니다. IBA는 진로를 고민하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비즈니스 세계관을 가르치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들한테 이 비즈니스 에즈미션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벌써 4년째 이 기독대안학교를 그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 기독교 대안학교인 서울 해화동 이야기학교에서 시작된 뱀스쿨은 올해부터 새물결 기독학교, 어깨동무학교, 제주 나무와 숲학교로 확대됐습니다. 수업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마다 13주에서 1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크리스천 기업가와 비즈니스 선교 운동 리더들에게 선교적 삶을 비롯해 성경적 노동의 개념, 국내외 비즈니스 선교 사례 등을 배웁니다. 크리스천 기업을 탐방하거나 조별 활동으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넓은 시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받은 것 같은데요. 이 뱀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는 자세, 이 세 가지가 제게는 크게 다가왔는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웠었고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뱀 특강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제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변화되었다. 뱀 스쿨을 도입한 대안학교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터로 나갈 학생들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올바로 이렇게 무장되질 때 비즈니스 미션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소명을 발견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열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겠더라고요. IBA 측은 다음 세대가 뱀스쿨을 통해 소명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독학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